자, 격자 중 개수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주고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y는 x제곱 표시해 주시고 자, 이 안에 누가 n, n제곱 있고 그래서 y가 n제곱, y는 n제곱은 이거죠. 그죠? 자, 일단은 y는 x제곱에는 는이 없기 때문에 이 직선 안에, 이 곡선 안에 있는 점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y는 n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직선은 카운트하죠. 자, 그래서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는 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0인 점은 필요 없어요. 그지? 자연수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수소상 개수인데 지금 x가 0인 것도 카운트를 일단 하는 것 같고 그죠? 자, 하나 확실히 볼게. 자,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순서상이면 아,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계산을 해줘야 돼. 그죠? 이렇게 y는 x제곱에.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시 표시를 해보면 빨간색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y는 n제곱보단 작거나 같고 y는 x보다 큰. 그래서 여기 포함,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 개수가 과연 몇 개냐?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왜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8번인가? 8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8번? 그죠? 8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좌표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만약에 임의의 점 x가 k가 있었단 말이야, k.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뭐냐면 k, k의 제곱, n제곱이 되겠죠? 상수니까 n제곱. 그럼 요점 좌표는 k, k제곱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계산을 하고 여기는 계산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 개수는 여기서 얘를 뺀 거. 그럼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해주면 이게 바로 내 원하는 격자점 개수겠다. 자, 그래서 x좌표가 0인 점은 일단은 따로 계산해야 될것 같아. x좌표가 0인 점은 개수가 1부터 n제곱까지 n제곱계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대칭승이니까 두 개. 그 오른쪽만 계산하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까지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0이니까.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계산해주는 게, 자, 요게 바로 내가 하는 a인이겠다. 자, 그래서 n3선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얘를 n3선으로 나눈 극한이기 때문에. 그럼 n제곱 더하기 2배 들어갑니다. n제곱은 상수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n제곱에 곱하기 n-1 하시면 되겠고, 빼기. 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을 더한 놈. 자, 두배1 더한 놈이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1n3승인데 그럼 2n3승으로 시작을 하겠고 3분의 1인데 1을 곱한다. 3분의 1인데 1을 곱하니까 자, 3분의 2n3승으로 시작을 하겠고 그럼 3분의 6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4n3승. 그죠? 최고층 계수 비율 보면 12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봐야겠네요.